만일 미제한 남조선 당국자들이 국군 내 북침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의 자유적 전쟁의 조력이 어떤 것인가를 톡톡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기절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국도로 악화시킨 것도 북침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지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는 전위관계, 군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적응도 없습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평화의 여정인 우리의 영토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남선 당국자들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들인 것입니다. 침략대들의 계속되는 핵위협에 우리식의 회복대를 강화로 우리 미사일을 제거하려는 악랄한 기도에 우리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는 조선인민군 한문정 대표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제시합니다.